초콜릿 힐? 여기 보홀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이게 뭐야? 이게 약간 초콜릿 같아가지고 아~ 산이. 아~ 그래서 초콜릿 힐이라 그래요. 그 아~ 피스 초콜릿 비싸요. 네, 네, 그, 네. 약간 오름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네. 오, 오, 이게 뭐야? 오, 저 무섭게 방치하는 거야? 우와. 그러니까 이제 맨날. 코리아. From Korea. From Korea. So would you like to do the bike zip? Bike right zip? Yes, this one for the bike. Yeah. Just no need to balance, only have to do this to pedal. Oh my god. Then it's a single bike, follow each other with 100 meters distance. We have video you can watch also. 아니 이게 뭐야? 우리 태양의 서커스를 여기서 찍는 거예요? 아, 이게 줄이 있구나. 아우, 다. 오, 야, 이게. No, I can't. 어. 저렇게 생겼어요. 우와. 자연이 저렇게 만들어내요? 네, 자연이 알아서 와. 저렇게 만든 거예요. 저건 진짜 신기하다. 이쁘다. 야, 진짜 신기하다. 안 될 것 같아. 우와! 아니, 저거 아저씨. 우와! 미쳤어. 아, 안 될 것 같아. 우와! 우와! 아, 뭐야? 이제 못 돌아가요. 아니, 아저씨도 그냥. 저 아저씨 버렸어. 우와! 쉽지 않아요? 레몬치킨. 어, 요거는 괜찮네. 한식? 잡채야, 잡채. 어때? 탕수육. 맛있어? 레몬 탕수육 같은 거. 약간 이게 필리핀의 찌개 같은. 필리핀 찌개 궁금하네. 똠얌꿍의 안 매운 버전. 아. 우리 오늘 하루 마무리를 보여줄 게 있어가지고. 이쁜 거야? 이쁜 거지. 자, 우리 뭐 보러 가는 거. 앉아서요. 앉아서요. 빨리 입어. 앉으세요. 아, 따로따로? 따로따로. 크로커다일? 아, 네. 너 크로커다일? 너 크로커다일? 네. 괜찮아요?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레스 리버, 온리 반딧불, 박쥐. 와, 진짜 나무가 전체가. 와, 일루미네이터. 전체가 반딧불. 우와,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그게 어떻게 저렇게 진짜 아름다운데? 우와! 우와! 춤을 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잖아, 이게. 말이 돼? 아, 예쁘다. 이런 걸 보다니, 오빠 때문에. 우와,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다. 계속 오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넋을 잃는다? 되게 감사하다, 그치? 고맙다, 얘들아. 오, 나 저한테 오더라고. 나한테 왔어. 어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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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줘 빨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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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감독님 보여? 감독님 찍고 있어? 감독님 찍고 있어? 아니, 감독님 지금 초점 맞추고 있어. 감독님 초점 아직도 맞추고 있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어, 간다, 가서. 어, 잘 가. 잘 가라. 진짜 감동적이긴 하다, 진짜. 이 달빛과 별빛과 반딧불의 조합. 예쁘다. 야, 진짜 예술이다네. 그게 달빛이 강에다 이렇게 비치고 와. 이게 반딧불 있으니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우와, 나 살면서 이런 그림 처음이야. 나도. 말이 돼? 행복하다. 야, 이거는 평생 남는다. 여기서 고백하면 100% 된다. 결혼 고백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자기 디즈니랜드에서 제일 이쁜 곳에서 내가 고백했잖아. 맞아. 울고불고. 뭔가 불쌍해 보였잖아. 어떻게 불쌍해 보였다고? 검은색 봉지에 이걸 쓰레기처럼 이렇게 주는데 그때 비었었어. 그 다 젖었었단 말이야. 심지어 그 반지 케이스 옆에 오빠가 젖은 양말도 들어있었어. 젖은 양말은 뭐예요? 양말이 있었어요, 거기. 그거를 너무 이제 짠한 거야. 왜 짠해? 근데 그때 오빠가 나한테 반지 이거 줄 때 배 지나갔다. 그러니까 일부러 맞아. 그때 딱 맞춰서 내가 간 거야. 어허. 내가 거기서 고백해야겠다라고 아유. 딱 생각하고 있었지. 귀여워. 잘했어. 귀엽다고 말할 때도 표정은 되게 차갑네. 행복한 표정. 약간 귀여워. 새침해 보여. 마음에 들어. 재밌다. 행복했다, 오빠.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